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특히 고려대 계열적 합격 면접을 준비하느라고 여념이 없는 수험생 여러분, 또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카이 팀을 맡고 있는 스판 논술 면접 팀장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고려대 계열적 합격 면접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고려대 계열적 합격 면접 방식은 다름 아닌 비대면 현장 영상 녹화입니다. 고려대를 방문해야 됩니다. 방문 비대면 현장 영상 녹화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유념을 하고 고려대 계열적 합격 면접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고려대학교는 다양한 형태의 고와 같은 면접 방식을 이번에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특히 비방문 비대면 면접, 방문 비대면 면접, 그리고 방문 비대면 실시간 화상 면접 등 다양한 고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에 계열적 합격 면접은 방문 비대면 영상 면접 현장 녹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수시 모집 일반 전형 가운데 있는 계열적 합격 기준으로 해가지고 고려대에서 제시한 유튜브 영상을 일단 참고하기 바라고, 그 유튜브 영상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을 하면은 1단계 우선 여러분들이 QR코드를 기준으로 여러분의 수험표에 있는 수험 번호가 로그인 되고, 2단계에서 반드시 테스트 녹화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마이크와 그리고 또 화면이 녹화 저장되어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게 됩니다. 테스트 녹화할 때 여러분들이 줌 프로그램에서 썼던 마이크 스피커 확인, 이와 같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확인하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 녹화가 시작되는데, 이번에 문제는 준비 시간이 23분에서 24분 정도, 매년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 시간이 6분에서 7분, 이와 같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문제 수는 예전에는 3개였는데 이번에 제시문 면접 기준으로 해서 4개 질문 문항이 출제되어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녹화 시작이 되면은 준비했던 상태에서 녹화 시작 버튼을 누르고 바로 한 문항별로, 각각의 문항별로 답변 들어가고, 그리고 녹화가 종료되게 되면은 반드시 녹화 종료 끝난 다음에 면접 종료 버튼이 눌러져야 되는데, 그 이전에 녹화나 면접 종료 버튼이 눌러지게 되면은 다시 이렇게 면접 볼 수 없게 되는 만큼, 이 점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고려대학교에서 제시한 유튜브 영상을 반드시 면밀하게 참고로 해서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려대 계열 적합형 무려 530명의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단계 서류를 5배수 통과하고 수능이 또 없는 전형이기 때문에 예전에 특기자 전형의 특목고 학생들, 또 자사고 학생들을 많이 지금 유치하고자 하는 고려대의 노력으로 보여집니다. 2단계에서 면접 비중이 무려 40%나 있고 수능 최저가 없다는 것은 아주 큰 매력적인 전형임에 틀림없습니다. 금년도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11월 21일 인문계, 22일 자연계고, 그리고 어제 바로 1단계 합격자 5배수를 발표를 해줬습니다. 1차 합격한 학생들은 정말 좋은 기회인 만큼 철저하게, 특히 방문 비대면 영상 저장 방식의 이와 같은 면접에 적응을 해야 되고, 내용적인 측면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제시문을 빨리 읽고 제시문의 핵심적인 것을 찾아내고, 그리고 가능하면 규모 있게 일정 분량 이상을, 절대 일반 면접처럼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반드시 완결된 고와 같은 답을 구술로, 말로 하는 논술식으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실제 비대면 화상 동영상 업로드 면접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방식이나 또 시간, 여러분들이 오히려 고려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더 좋을 거고요. 네, 저희 스판 논술 면접의 스카이 팀은 고려대 계열적 합격 면접을 꾸준히 준비해 왔습니다. 전체 강의실을 모두 다 비대면 온택트 강의실 및 시설로 전환을 했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고려대 계열적 합격 면접에 대해서 완벽한 대비, 특히 그 방식에 익숙해지는 대비를 철저하게 했고, 물론 내용적인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출문제,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출제한 실전 예상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려대 계열적 합격 면접에 철저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온 만큼,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고려대 계열적 합격 면접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모의 면접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면접을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좋은 그와 같은 기회가 될 것이고 정말 연습은 실전처럼 그렇게 해주시고 당일날 고려대에 가서 영상 업로드할 때는 자신감 있게 내가 연습 한번 더 해본다 이런 기분으로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함으로써 고려대 계열 적합형으로 고려대 합격의 영광을 누리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팟 논술 면접 대 스카이 면접팀의 팀장이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고맙습니다.